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시네요. 굉장히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장소가 조금 다르잖아요. 생소하시죠? 여긴 전주고요. 서울에 있다가 전주로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복이라고 네, 저희 가게 근처 유명한 맛집 한양불고기입니다. 전주에 와서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일단 가보시면 알겠지만 독특한 그런 편집샵이 아닐까 싶어요. 전주분들도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신선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 결혼했습니다. 유부녀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이름은 Live Your Life입니다. 리우라라고도 많이 해요. 제 이름이 리우라 씨예요. 약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라고 Live Your Life. 편집샵이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한 분위기가 많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엔솔로지라는 곳도 좀 더 자유로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했거든요. 편안한 그냥 공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말만 편집샵이지 그냥 동네 가게죠 뭐. 저희 가게가 은근히 알짜배기예요. 이 공간은 지금 원래는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에요. 뭔가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급하게 공사를 했죠. 남편이 뚝딱뚝딱 뭘 잘 만들어요. 근데 2편은 나왔잖아. 인테리어 디자인 감성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비싼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감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거, 저희 가격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느낌을 내게 빨리 손님인데 제가 영업부장이에요. 감자 때문에 손님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자도 사연이 많은 게 벌레? 모델? 아이린을 아이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감자는 감사합니다. 서울에 전주로 내려오기 전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에 대한 것도 좀 컸고요. 20살 때부터 나와서 살고 사실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적었고 어머니 곁에 조금이라도 내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다행히 남편이 이제 이해를 해줘서 오게 된 건데 진짜 맨땅에 헤딩이에요. 왜냐면 현재 선물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봤을 때 쟤네 모양? 싶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무언가를 보여주고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우린 친구니까 아이콘 데뷔.